안녕하세요. 원필름입니다. 오늘은 흑산도에 대해서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흑산도랑 이 홍도에 2박 3일 있으면서 흑산도에서 거의 2박을 하였는데요. 하여튼 흑산도, 이 주차는 목포 연안 여객선 터미널 1층 공용 주차장에 하시면 되고, 일단 목포에서 흑산도로 들어가는 배는 하루에 3편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표 사실 때, 일단 신분증 꼭 있어야 되고요. 아니면 스마트폰 앱 가보고 싶은 섬을 통해서도 예매 가능합니다. 그리고 앱을 통해서 하실 때에는 대흑산도로 검색을 하시면 흑산도로 갈수 있는 배가 있고요. 목포에서 흑산도까지는 2시간 정도 걸리고 오전 7시 50분에 배를 타서 오전 한 10시 대기 전쯤 이 대흑산도 항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흑산도에 거의 다 도착해서 보니까 섬이 생각보다 꽤 크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되게 좀 작은, 좀 그런 섬인 줄 알았는데 꽤 규모가 있어서 살짝 놀랐습니다. 흑산도향 여객 터미널에 바로 내렸고요. 일단 터미널에 내리면은 일단은 모텔부터 버스, 택시들까지 좀 다양하게 보실 수 있고요. 흑산도에는 이번에 이제 아시는 분, 고향이 흑산도여서 일단 그분 덕분에 또 2박 3일 동안 좀 재미있고 편하게 좀 있다가 올수 있었습니다. 대흑산도 항이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고 또 한쪽에 보면 해안 누리길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흑산도는 이 신안군에 소속이 되는 것 같고요. 하여튼 기암 계석과 숲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섬인 흑산도입니다. 주요 관광지들이 있는데요. 여기 관광지들 일단은 저 거의 다 둘러볼 수 있었고 영산도, 석주대문만 따로 보지 못했습니다. 또 흑산도향에는 주변 작은 섬들을 드나드는 배도 따로 있어서 하루에 한 번씩 운항이 되는데 배 시간 확인해서 영산도든 장도든 주변에 있는 섬들을 다닐 수가 있더라고요. 요금도 저렴하고 흑산도에서 또 다른 작은 섬으로 들어가는 것도 재미있겠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또 흑산도에 보시면은 대중교통으로 택시랑 관광택시, 관광버스, 그 다음에 이제 공영버스까지 대중교통이 되게 잘 되어 있고요. 이 관광 해안 일주도로 따라서 관광하는 택시랑 관광버스는 따로 아마 문의하시면은 이용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 요금까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흑산도향 주변에는 숙박업소들, 모텔들이 꽤 있고요. 흑산도에 펜션이든 민박집들도 꽤 여러 군데 있어서 인터넷을 통해서 알아볼 수도 있지만 따로 예매하지 않고 방문하여도 방은 꽤 넉넉하게 있는 편입니다. 저도 이날 흑산도에 가면서 따로 숙소 숙박을 예약하지 않았지만 그냥 쉽게 예약할 수 있었고요. 일단 7월 21일쯤 방문하였는데 하루에 한 5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숙박할 수 있었고요. 흑산도 특산품인 돌미역을 주변에서 쉽게 말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흑산도 하면은 홍어들 많이들 생각하지만 돌미역이랑 전복, 가리비도 꽤 유명하다고 합니다. 흑산도향 일단 주변 모습인데요. 하여튼 흑산도에서 이 여객 터미널 주변으로 식당이랑 숙박업소들이랑 다 모여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하나로 마트도 있고 소방서도 있고 일단 이쪽에 그리고 경매장도 따로 있고 그렇더라고요. 하여튼 이 흑산도에서 차를 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잘 없겠지만 주유소도 딱한 군데 작게 있더라고요. 하여튼 아시는 분 승용차를 이용해서 해안도로 일주를 하였는데요. 흑산도 해안도로 일주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정도 시간을 잡으면은 좀 넉넉하게 둘러볼 수 있는 좀 그런 시간이 걸렸고요. 하여튼 주변에 이렇게 작은 섬들 보이고 바다가 정말 푸르게 보이더라고요. 이날 날씨가 되게 좋은 것도 있었지만 좀 햇볕이 약간 좀 따갑기도 했지만 관광하기에 되게 좋았고 일단은 흑산도에는 차가 많지 않기 때문에 도로들 차 다니는 모습을 잘볼 수가 없었고요. 차 하여튼 해안도로 따라서 쭉 걷다 보면은 나폴리, 흑산도에서 나폴리라고 불리는 이런 작은 좀 항구 같은 해변도 볼 수가 있는데요. 물이 되게 깨끗하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차를 타고 계속해서 이동을 하면은 또 해안 따라서 바다랑 다른 모습도 볼수 있는데요. 뭐 체이켠 선생이 유배했던 그런 유배지도 있고 유배 문화 공원이라는 곳도 있어서 좀 쉽게 둘러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흑산도에는 되게 섬이 큰 만큼 여러 마을들이 있었는데요. 하여튼 관광지들이 여기저기 좀잘 되어 있다는 생각 들었고, 하지만 그렇게 막 많이 볼게 많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고요. 그냥 뭐 잠깐 잠깐씩 쉬면서 둘러보기에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영화 뭐 자산 오브 같은 경우에 또, 뭐, 흑산도가 배경이긴 했지만, 막상 촬영은 흑산도에서 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찍은 걸로 알고 있고요. 하여튼, 일단 자산오보 보면서 흑산도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했는데, 하여튼 좋은 기회가 되어서 이렇게 좀 아는 분들이랑 해서 흑산도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흑산도에 오니까 뭐 찜질방도 보이고 하여튼 보건소도 있고요. 학교도 있고 뭐 분교들도 있고 하여튼 뭐 있을 거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목포에서 2시간 거리기 때문에 쾌속선 타고 드나드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차를 뭐 자가용을 가지고 들어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또 차를 가지고 들어오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그큰 여객선 그 배는 또 따로 시간 알아봐서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흑산도 해안도로를 따라서 좀 드라이브를 해줬는데요. 거의 이렇게 좀 작은 마을들 보니까 저희 시골집, 제 시골집도 생각도 나고요. 하여튼 주변에서 진짜 미역 말리는 모습은 너무나 쉽고 자주 볼수 있는 곳이 이곳도 흑산도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날이 더워서 그런지 사람들이 밖에 그렇게 많이 뭐 돌아다니거나 하지는 않고요. 하여튼 흑산도도 또 사람들이 많이들 또 도시로 또 떠나서 예전처럼 그렇게 좀 활기 넘치는 모습을 볼 수가 없다고는 합니다. 흑산도 일단은 홍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가보고 싶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곳인데요. 하여튼 홍어도 정말 많이 볼수 있었고 일단은 이 해안도로 따라서 이런 뭐뭐 중공 이런 동상도 있었고요. 하여튼 주변 곳곳에 드라이브 하면서 곳곳에 쉴수 있는 타이밍들은 꽤 있어서 괜찮다는 생각 들었고요. 도로들이 생각보다 많이 뭐 구불구불 좀 그런 코스들이 많지 않아서 좀 운전하기에 괜찮다는 생각 들었고, 하여튼 좀 걸어서 다니기에는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지만 좀 대중교통 공영버스도 다니니까 버스 타고 섬을 한 바퀴 돌아보는 것도 좀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흑산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흑산도 이 마을들을 보면은 마을들에 항상 좀 되게 큰 나무들, 고목나무들도 좀볼 수가 있었고요. 하여튼 뭐 가는 곳곳마다 다 내려서 쉬진 않았지만 주변 이렇게 차에서 좀 쉬면서 둘러보는 풍경도 꽤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흑산도였습니다. 그리고 일단 아무래도 흑산도가 고향이신 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해안도로 따라서 이런저런 마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니까 좀더 이해도 좀잘 되는 게 있었고요. 좀 시간이 후딱후딱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무남산 쪽에 무남 약수터라고 해서 있는데 약수물 정말 맛있었고 이렇게 좀 설명도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이곳에서는 장도, 습지, 이 산지습지 이것도 꽤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일단 장도도 쉽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이렇게 보면 저 멀리 좀 보이는 섬이 장도라는 섬이고요. 흑산도에서 가깝지만 또 흑산도에 살아도 막상 이곳까지는 잘갈 일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쭉 따라가면은 지도바위라고 해서 있는데 일단 바위 위에 약간 한반도 모양으로 구멍이 뚫려 있어서 지도바위라고 합니다. 이곳 하여튼 한반도처럼 생긴 것 같긴 하는데 약간 좀 뚱뚱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하여튼 좀 비슷하긴 하는데 하여튼 좀 관광지들 만들려고 이야기들은 정말 잘좀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지도바위 뒤쪽으로 장도 습지, 산지 습지도 보이고 하여튼 지도바위 전경에 대한 설명도 이렇게 좀 되어 있었습니다. 하여튼 지도바위까지 보고 다시 차를 타고 쭉 갔습니다. 하여튼 차를 타고 쭉 가면은 일단 흑산도에서 가장 이제 유명하다고 할수 있는 곳이 나오는데요. 관광객들도 가장 많이 찾는 곳이고 일단은 흑산도 향해서
버스를 타고 가면 좋겠지만 뭐 택시를 타고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걸어서 가면은 한 시간 정도면은 갈 수 있다는 일단 흑산도 아가씨 노래비가 있는 좀 관광지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뭐 흑산도 이 섬을 바라보고 왼쪽으로 차량을 쭉 돌았는데요. 하여튼 마지막 이 흑산도 아가씨 노래비 있는 곳이 거의 마지막 거의 다 온 그런 코스이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저 멀리 홍도도 보이고 장도랑 이렇게 섬도 하여튼 다 보이고요. 이곳이 거의 전망대도 있고 하는 곳인데 이곳에서 되게 좀 볼 것들이 많았고 풍경도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이 되는 그런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곳에서 좀 바다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또 홍도랑은 또 다른 느낌이 들었고요. 하여튼 관광버스들도 좀 쉴 수 있게끔 꽤 주차 공간도 넓고 되게 좀 넓은 공간이었는데요. 이곳에 있으면서 좀 주변 뭐 화장실도 있고 수돗물을 먹을 수 있는 수돗물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 앞에 보이는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면은 상라산 정상까지도 한 쉽게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훈 소설 작가에 대해서 좀 설명도 있는데 흑산이라는 또 장편 소설도 이렇게 또 소개가 되어 있네요. 하여튼 여기 말고 그리고 또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전망 좋은 화장실도 있고요. 전망이 워낙 좋기 때문에 화장실 한번 들려봐도 좋으실 것 같고 하여튼 이곳에서 상라산 정상도 한번 올라가 봤고요. 또 흑산도 아가씨 노래비도 보고 또 이미자 이 가수분의 핸드프린팅도 볼 수 있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하여튼 쉬면서 주변 그 경관 바라보고 하는 것들도 되게 괜찮았고요. 또 이곳에 있으면은 정상에 올라가면은 상라산성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바로 도로 밑으로 가면은 12구비도로라는 꾸불꾸불한 이 도로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일단 차 타고 다니면서 흑산도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구경할 것들 다 좀 구경하게 된 것 같고요. 뭐 일주 도로 이렇게 해서도 한번 꼭 한번 좀 둘러보시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흑산도 이 아가씨 노래비는 흑산도에서 가장 한 번쯤 꼭 봐야 되는 그런 곳이기도 하는데요. 하여튼 뭐 뭔가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일단 기념 아니겠어요? 하여튼 이런 곳에서 또 사진도 찍어주고 해야 되니까 또 흑산도 아가씨 이 노래의 가사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흑산도 이 상라산 정상까지 올라가려고 이 흑산도 아가씨 노래 아가씨 비에서 다시 이제 사람들이랑 같이 계단을 통해서 올라갔는데요. 한 5분, 10분 정도면은 정상까지 쉽게 올라갈 수가 있고요. 좀 계단길인데 그렇게 힘들진 않았습니다. 또 정상에 올라가면은 해안 누리끼 이렇게 해서 좀 볼 수 있게끔 좀 설명이 되어 있고요. 상라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바다는 정말 아름답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진짜 풍경 좋고 날씨가 좋으니까 멀리까지 다 보이더라고요. 하여튼 이곳에 있으면서 뭔가 마음이 좀 뻥 뚫리는 좀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었고요. 하여튼 이곳에 저희밖에 사람이 없을 줄 알았는데 다른 분께서 등산 배낭 메고 올라와서 혼자서 정상에 앉아서 또 김밥을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하여튼 이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도 혼자서 또 충분히 와서 좀 다닐 만한 그런 곳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흑산도였는데요. 하여튼 상라산 정상 이곳이 가장 이제 높은 곳인 것 같은데요. 되게 주변 경치들 볼만했고 한꺼번에 이렇게 바다들 내려 보이고 하는 것들이 되게 좋았습니다. 일단 흑산도 이 마을들이 다 한눈에 내려다 보이고요. 저기 좀 흑산도에 있는 유일한 저기 관광 호텔도 보이네요. 그리고 상라산성도 있고 이 상라산성 말고 이 밑으로 보시면은 또 흑산도에서 꼭 한번 뭐 가봐야 된다는 12구비 도로도 바로 보입니다. 12구비 도로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 꾸불꾸불한 길들이 12개가 있다고 해서 12구비 도로인데요. 일단은 천천히 일단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하시면서 보시면은 꽤
것 같은 그런 12 구비 도로입니다. 저도 이런 구비 도로는 강원도 쪽 아니고는 하여튼 이쪽 전라도 쪽에서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흑산도 전망대로 가는 길에 꽃이 있길래 찍어봤는데요. 아, 꽃 이름 예전에는 알았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하여튼 이 흑산도와 노래 아가씨비 근처에 바로 이 전망대도 있습니다. 전망대에 올라와서 보니까 또 산라상 정상에서 봤던 그 풍경들은 또 다시 한번 볼 수 있었는데요. 뭔가 좀 다른 느낌도 있고 이곳에서는 좀 12구비 도로가 잘 보이지 않을까 해서 올라와 봤는데 도로가 잘 보이진 않네요. 하지만 주변 경치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전망대에서 좀 쉬면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차를 타고 내려가면은 일단 해수욕장 한 군데를 볼 수가 있는데요. 배낭 기미 해변입니다. 흑산도에 있는 유일한 정식 해수욕장이고요. 일단 민물과 썸물 때 이렇게 갯벌에서 놀 수도 있고 수영도 할 수 있고 갯벌에서 뭐 실제로 뭐 조개 잡이든 다양한 또 해산물도 잡을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있으면서 좀 물놀이 하기도 좋겠다는 생각 들었는데요. 실제 이쪽 사시는 분들이랑 뭐 놀러 오신 분들이랑 해서 모래 백사장에서 뭔가를 막 잡고 있더라고요. 일단 저녁에 첫날 흑산도에 간 첫날 저녁에는 아시는 분 집 마당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었는데요. 일단 섬에 와서 삼겹살 넉넉하게 사서 구워 먹으니까 요게 참 술도 마시기 좋고 좀 꿀맛이라는 생각 들었고 되게 즐거운 시간 되었습니다. 일단 신안에서 꼭 가봐야 할 곳이 신안 철새 박물관이라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문을 열지 않아서 저녁에 지나가면서 한번 살짝 찍어봤고요. 흑산도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는 사람들이 거의 다니지 않기 때문에 좀 어두운 편이고 가로등이 있긴 하지만 밤에는 일단은 그냥 숙소에서 가만히 지내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워낙 또 주변들이 어둡기 때문에 혼자서 걸어 다니기에는 좀 무섭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었고요. 하여튼 뭐 여기에서 이제 숙소가 있는 흑산도 한까지 걸어갔었는데 오랜만에 밤바다 바람 맞으면서 걷는 것도 좋았습니다. 흑산도 한 근처에 일단 오니까 커피숍이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일단 밤 10시가 거의 다 된 시간이었는데요. 하여튼 커피숍에서 또 커피 한 잔씩 사서 마시면서 숙소로 들어가서 잠을 잤습니다. 흑산시장 먹거리촌 이곳에 이제 식당들이 꽤 몰려 있는데요. 다음날 아침에 이곳 흑산시장 이 먹거리촌에 가서 아침 식사를 해결을 하였습니다. 아침 하여튼 식당들은 6시 7시 좀 넘으면은 영업들을 하시는 것 같고요. 아침 식사 할 수 있는 곳들이 많아서 그냥 자기가 가고 싶은 식당 들어가서 드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이 중에 이제 섬나라라고 적혀 있는 이 식당에 들어가서 아침 식사를 하였는데요. 아침 식사 메뉴는 좀 다양하게 있었지만 일단 주문을 할 거 하고 흑산도 막걸리가 있어서 막걸리도 한 잔 마셔줬습니다. 흑산도 막걸리 되게 진한 맛이 되게 괜찮았고 이 수제 막걸리라고 하는데요. 집집마다 맛도 다 다르고 하여튼 지금까지 먹어보지 못한 맛이 꽤 인상적인 그런 흑산도 막걸리였습니다. 해물 순두부고요. 해물 순두부 가리비랑 홍합이랑 넉넉하게 들어가 있고 저는 장어 추어탕을 주문해서 먹었습니다. 장어 추어탕은 흑산도에는 또 이 바다 장어들도 꽤 잡히기 때문에 장어 추어탕 진득하니 맛있었고 식사를 마친 후에 아시는 분이 홍어 경매가 열린다고 해서 일단 흑산도 입판장으로 갔습니다. 흑산도 입판장 갔더니 흑산도 홍어 경매가 실제로 열리고 있더라고요. 흑산도 홍어 경매는 뭐 매일 열리는 게 아니라 비정기적으로 열리는데 이날 간날 운 좋게 경매하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요. 흑산도 홍어 진짜 많이 있고 홍어 말고 아구들도 같이 잡혀서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되게 신기했고 재미있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꽃이네. 흑산도 홍어 경매를 보고 일단 소화도 시킬 겸 잠시 좀 산책을 해줬는데요. 흑산도 항쪽 근처에 있는 약간 시내라고 해야 되나? 이쪽 마을도 한번 둘러봤습니다. 일단 흑산도 항 사람들이 뭐 낚시든 이렇게 뭐 배를 갖고 있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낚싯배들 이렇게 해서 볼 수 있고요. 한쪽에 돌고래 공원이라고 해서 있는데 뭐 돌고래 모형 이거 빼고는 공원이라고 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흑산도도 일단은 이 바다 관광, 해상 관광을 할 수가 있는데요. 관광 유람선도 있기 때문에 유람선 관광도 한번 문의해 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은 이쪽 한국, 흑산도 이흰 등대 가는 길 쪽에 흑산도 이 아가씨 동상도 있어서 이렇게 좀 볼거리도 해서 있습니다. 흑산도 아가씨, 이렇게 동상 이렇게 해서 있고요. 주변 경관도 보고 역시나 이미자 선생님의 이 핸드 프린팅도 이쪽에 또 있더라고요. 일단 흑산도다 보니까 일단 흑산도 아가씨 노래랑 좀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는 거 같다는 생각 들었고요. 이곳에 서서 일단 흑산도 이 마을을 좀 둘러봤는데 다른 오촌 마을보다 뭔가 더 포근한 그런 정감이 있다는 좀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되게 한가하고 좀 조용하고 고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여기 주변에 의외로 여기 주변에서 또 해녀 분들께서 물질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하여튼 이길 쭉 끝에 일단 흑산도 등대가 있습니다. 흰 등대가 있는데요. 하여튼 이길 따라서 걸어가는데 해녀 분들이 뭐 종복이랑 뭐 가리비 이렇게 해산물들 뭐 잡는 거 되게 신기했고 하여튼 진짜로 해녀를 보는 거는 여기 흑산도 와서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흑산도 계속성 크루즈가 나가고 있고요. 그때 흑산도에도 또 해군 부대도 있더라고요. 해군 부대들 실제로 이렇게 해군 배 가까이서 군함 보는 거는 또 오랜만인 것 같았고요. 하여튼 근데 이거 영상 이거 보여줘도 상관없겠죠? 하여튼 이 흑산도에서 되게 하여튼 처음 보는 것도 되게 많았고요. 좀 다양하게 흑산도에 있으면서 일단 그동안에 못 봤던 것들 좀 보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흑산도 이흰 등대 같은 경우에는 좀 동네 주민분들도 산책 코스로 많이들 이용한다 하고요. 길이감이 있기 때문에 운동도 되고 하여튼 이 흑산도 등대에서 바라보는 또 흑산도 마을의 전경이 꽤 아름다워서 보는 이난 눈이 되게 즐겁다고 할까요? 흑산도 일단 번화가라고 할수 있는 곳들이 거의 한눈에 다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흑산도 바다 색도 진짜 이쁜 것 같고 목포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먼 바다다 보니까 되게 깨끗하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하여튼 비가 오면은 꽤 무서울 것 같기도 했지만 하여튼 날씨가 맑으니까 되게 하여튼 주변 경관 둘러보는 게 되게 재미있고 이렇게만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잘 간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뭐좀 다시 나와서 걷다 보면은 이렇게 차, 뭐 승용차도 화물차들 드나든 이렇게 큰 배도 볼 수가 있고요. 나 점심 식사 하러 갔는데 하여튼 식당들 수족관에서 좀 놀램이랑 좀 다양한 어류들 쉽게 볼수 있는 곳이 일단 이곳 흑산도인 것 같고요. 뿔소라부터 뭐 문어, 또 가리비, 전복들 다양한 또 해산물들도 볼 수가 있어서 좀 이렇게 식당들 앞에 있는 수족관만 좀 구경하는 것도 나름 되게 쏠쏠한 재미가 있고 하여튼 사이즈들이 진짜 다 커서 놀랬습니다. 하여튼 저희는 이 중에 하여튼 수족관이 가장 깨끗한 곳에 들어가서 줄돔에 일단 한 상을 주문해서 먹었는데요. 스키 다시들 좀 괜찮게 나오고 하여튼 줄돔에 보기랑 다르게 너무나 자연산 줄돔 맛있게 먹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 또이 식당에 이 중식 메뉴들도 있어서 중식 메뉴도 주문해서 같이 먹을 수 있는 좀 골라 먹는 재미가 있어 좋았습니다. 쟁반짜장 2인분 주문해서 먹었는데 진짜 양이 넉넉했고요. 하여튼 음식은 나중에 식당 따로 또 포스팅할 계획이고요. 일단 식사 마치고 아시는 분께서 일단 고향 이다 보니까 다른 분 친척분에게 부탁해서 가두리 양식장 구경시켜 준다고 해서 갔고요.
가두리 양식장은 저도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는데요. 정말 작은 소형 선박을 타고 가두리 양식장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가두리 양식장이 들어갈 때 거리가 좀 짧은 게 아쉬웠지만 그래도 이렇게 약간 통통배 같은 배 타고 들어가는 게 되게 재미있었고요. 양식장이 이 흑산도 근처에 있는데 근처 바다에 이렇게 가두리 양식장이 있는데요. 진짜 양식장 이렇게 보니까 컸고 술 먹고 잘못 걸으면은 빠지면은 죽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일단 여기에 전복을 키우고 있는데요. 전복 거의 다시마가 이 전복들이 먹는 밥이라고 하네요. 하여튼 다시마 아니면 미역들로 해서 일단 자연산 전복들을 채취해서 이곳에서 계속해서 더 키운다고 합니다. 되게 신기했고 그리고 이날 있으면서 막 가리비랑 홍합이랑 직접 해녀분께서 채취하는 것도 볼 수가 있었고요. 와, 하여튼 되게 좀 새로운 세계라고 할까요? 하여튼 또 왔으니까 술 한잔 해야 돼서 가져온 수박 쪼개서 소주랑 함께 맛있게 먹었고요. 일단 여기 가두리 사장님께서 저희 왔다고 자연산 가리비랑 홍합도 일단 바로 쪄주셨습니다. 근데 진짜 이렇게 생긴 자연산 진짜 오리지널 자연산 가리비랑 홍합은 처음 먹어보는 것 같고요. 그냥 아무것도 찍지 않고 가리비만 먹어도 너무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가리비였습니다. 그리고 가리비도 맛있고 홍합도 사이즈가 진짜 큰데 이게 한입 입안 가득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었고요. 아, 이런 맛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사장님께서 자연산 전복도 3마리 직접 썰어 주셨습니다. 전복이 진짜 거의 손바닥만한 사이즈인데 태어나서 이렇게 큰 전복은 처음 봤고 진짜 식감부터 되게 단단한 맛이 달랐고 너무나 맛있게 먹을 수 있었고 여름이지만 이 자연산 전복 내장 사이즈도 워낙 커가지고 이거 다른 분들 안 먹는다 해서 저는 제가 이 내장 하나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께서 농어를 잡으셨는데요. 농어 하여튼 이 사이즈가 거의 50cm도 넘는 농어였는데 이거는 되게 작은 사이즈의 농어라고 합니다. 하여튼 농어도 되게 신기했고 문어도 통발해서 뭐 문어 잡혔다고 문어도 바로 보여주시더라고요. 사이즈 하여튼 그렇게 큰 문어는 아니었지만 일단 정말 살아서 움직이는 문어 처음 봤고요. 그리고 하여튼 문어 보여주시고 여기 가두리 양식장에서 고양이도 키운다고 하시는데 하루 전날 고양이가 새끼 낳았다고 태어난 지 하루 된 고양이 새끼도 보여주셨는데요. 고양이 새끼는 처음 봤고 진짜 조그만하고 눈도 아직 안 뜬 고양이 새끼네요. 되게 신기했고요. 귀여웠고 하여튼 여기에서도 하여튼 고양이를 키운다는 게 되게 신기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고양이까지 보고 술 마시면서 있으니까 일단 해녀분께서 자연산 가리비와 홍합을 가득 따오셨습니다. 진짜로 바다 이 밑에서 따서 오셨는데 이거를 이제 자연산 가리비와 홍합을 손질을 해서 일단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일단 인터넷으로 주문을 받아서 주문을 받던가 아니면 전화 주문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그날그날 채취하셔서 손질해서 박스에 넣어서 판매를 한다고 하십니다. 하여튼 식사를 맛있게 하고요. 저녁 식사는 흑산도 홍어와 한치를 먹었습니다. 흑산도 홍어 일단 포장해서 다 숙소로 가져왔고요. 흑산도 홍어 살짝 좀 삭힌 그런 홍어로 주문을 해서 먹었는데 진짜 찰진 이 식감이랑 맛이 너무나 좋았고 홍어 좋아하시는 분들이 왜 흑산도 홍어를 찾는지 알 것 같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하여튼 김치랑 흑산도 막걸리랑 같이 맛있게 흑산도 홍어도 먹을 수 있었고요. 흑산도 홍어랑 뭐 한치랑 김치랑 맛있게 먹고 약간 술안주 부족해서 일단 중식당에서 해물짬뽕과 볶음밥도 주문해서 먹었습니다. 해물짬뽕은 진짜 비주얼이 어마어마한 것 같고요. 다음날 아침에는 일단 작은 식당에서 이 흑산도 백반 한 상도 먹었는데요. 백반 3인분 주문하니까 흑산도 자랑거리인 미역국이랑 그리고 먹갈치까지 내어주셔서 맛있는 아침 식사 깔끔하게 할 수 있었고요. 하여튼 2박 3일이 후딱 지나가더라고요. 흑산도에서 목포 하루에 3번 나가는 배가 있고요. 저는 오전 9시 배를 타고 나갔습니다. 하여튼 차량 운임표도 있고 여객수 운임표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오전 9시 배를 타고 목포까지 나갔는데요. 목포 하여튼 아침 일찍 목포 나가는 배 있어서 타고 좀 편히 나갈 수 있었고 쾌속선이다 보니까 역시나 2시간
그러니까 2시간 정도 시간이 걸리지 않았고요. 배에 타서 앉아 있으니까 또 대흑산도에 대한 좀 설명도 되어 있어서 좀 다시 한번 볼 수 있었습니다. 흑산도 주변에 저렇게 작은 섬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흑산도에서 목포로 가면서 전날 너무나 이 자연산 종복의 이미지가 강해가지고 두 박스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배 타기 전에 한국까지 가져다 주셔가지고요. 그다음 종복 이 가리비, 일단 종복 두 박스, 일단 한 상자는 이제 부모님 시골 부모님 갖다 드리고 한 상자는 제가 먹었는데 진짜 사이즈 커서 종복죽 너무나 맛있게 만들어서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또 사 먹고 싶더라고요. 가격이 좀 비싸긴 했지만 그만한 가격에 좀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일단 동네 마트에서 사는 종복이라는 진짜 차원이 다른 그런 맛이 있는 그런 자연산 종복이었습니다. 하여튼 배를 타고 가다 보니까 어느새 목포 항 거의 다 도착한 것 같더라고요. 목포 대교인가 하여튼 이렇게 보이는 것 같고요. 이곳에서 일단 오전 11시쯤에 목포 연안 여객선 터미널에 도착하였습니다. 하여튼 홍도랑 이 흑산도 2박 3일 동안 정말 구경할 거 다 구경할 수 있었고요. 저는 차를 일단은 뭐 연안 여객선 터미널에 주차한 게 아니라 목포 이 중앙시장 쪽 앞 이 건너편 쪽에 있는 무료 주차장 쪽에 주차를 해서 이곳에서 차 이제 가지고 다시 이제 저희 이 집이 있는 일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여튼 2박 3일 동안 너무나 즐거운 시간 보냈고 하여튼 흑산도랑 홍도는 묶어서 한 번쯤 꼭 가볼 만한 그런 곳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하여튼 아시는 분들 덕분에 좀 편안하게 흑산도와 홍도 다녀올 수 있었고요. 돈은 어느 정도 꽤 쓰긴 했지만 돈이 아깝지 않다는 생각 들었고요. 다음에는 가족들 데리고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흑산도와 홍도 여행이기도 했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